얼음물에 익혔었는데 이것 또한 좀 건져 볼게요. 이렇게 덮으신 다음에 네, 잘 됐고요. 자, 이제 그릇을 예쁘게 토핑할 그릇을 준비할게요. 자, 여기에 이제 준비된 재료들을 예쁘게 담으면 돼요. 자, 오늘 이렇게 새싹 채소를 준비했는데, 근데 일본에 가면은요, 신기하게도 편의점에 새싹 채소 그 씨앗을 팔아요. 그래서 저도 길러봤는데 정말 잘 자라요. 근데 특히나 그 새싹 채소 같은 경우는 어른이 될 때까지 굳이 이렇게 키울 필요가 없으니까 기르기도 편하고 또 부드럽고. 그래서 이렇게 갑오징어 삶은 것도 이렇게 예쁘게 일단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. 그 다음에 드레싱을 위에다가 끼얹어 줄 거예요. 그래서 이 레몬의 향이 너무 좋네요. 와, 자, 양파 껍질 오징어 냉채 완성됐습니다. 맛있겠죠? 바라바라바라바라